자, 다음은 두 번째 퀴즈입니다. 두 번째 퀴즈는 아스와 버나드는 둘다 결혼했고, 그리고 다른 두 명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. A, B가 결혼했네요. 이 친구 두 명은 결혼했습니다. 결혼을 했으니까 웨딩 결혼했습니다. 이 친구도 결혼했고, 이 친구는 결혼 아직 안 했죠. 싱글입니다. 그렇죠? 그리고 아스와 찰스는 둘다 부자이고 다른 두 명은 그렇지 않습니다. 이 친구는 메리드니까 M이죠. M. 제가 W로 적었군요. 그리고 부자다라고 하는 말은 웰시 W 하죠. 이 친구 웰시. 그리고 이 친구는 푸어. 맨과 메리드 웰시. 메리 더 푸어, 싱글 웰시, 싱글 푸어 이런 구성이 돼 있어요. 그게 돼 있고, 자 여러분들이 어느 날 마찬가지 길에서 그 중에 한 명을 만났어. 그가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고 싶합니다. 그죠? 예스와 노 퀘스천을 물어볼 수 있어요. 여러분들이 이것을 세 단어의 질문으로 그가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? 하는 거죠. 뭘 하면은 그가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바로 알 수가 있나요? 그세 번째 질문은 그가 부유한지 아닌지, 웰시한지 아닌지를 알아내려고 합니다. 그죠? 어떤 질문을 하면 될 수, 알수 있을까요? 방법이 뭐가 있죠?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은 첫째, 두 번째 퀴즈죠. 두 번째 퀴즈. 뭐라고 질문을 하면은 그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있을까요? 하는 겁니다. 길에서 만난 사람이에요. Are you married? 물어보면 어떻게 되나요? Are you married? 하면은 Are you married? 제일 간단한 방법입니다. Married.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. 그래서 Are you true teller? 이게 어디 있나? 여기 있죠? 여기에 잘못된 것 같네요. 이렇게 와야 될것 같은데. 자, 세 번째, Are you married? 물어보는 겁니다. 그럼 이 친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? 이 친구는 honest 하고 그리고 accurate 하니까 yes라고 대답하겠죠. 그리고 이 친구는 뭐라고 대답하죠? 이 친구는 inaccurate하고 honest 하잖아요. 그죠? 이 친구는 married 했는데 inaccurate 하니까 싱글이라고 생각할 거고, 따라서 no라고 대답하겠죠. 그죠? 이 친구는 뭐라고 얘기하죠? 이 친구는 accurate한데 liar잖아요. 싱글인데 no라고 대답해야 되지만 liar니까 yes로 대답하겠죠. 그럼 이 친구는 inaccurate하고 liar예요. 그러니까 얘랑 같은 대답하게 될 겁니다. 자, yes로 대답. 첫 번째만, 두 번째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예스가 되죠. 그러면은 그 사람이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알수 있는 방법은 이걸로서는 알 수가 없죠. 그죠? 그러니까 결혼 여부를 알기 위해서 Are you married?라고 물어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. 그죠? 뭐라고 물어보면은 뭐라고 물었을 때그 사람이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수 있을까 하는 거죠. 그죠? 만약에 네 번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. 네 번째, 뭐라고 물었을 때 결혼한 사람들과, 그러니까 이 사람과 이 사람 AB의 대답과 대답이 같고, 그리고 CD의 대답이 같아질까 하는 거죠. 얘 둘이 yes라고 그러고 얘 둘이 no라고 하거나, 아니면 얘 둘이 no라고 하고 얘 둘이 yes라고 할수 있는 그런 질문을 하나 만들어야겠죠, 그죠? 3월드 퀘스천입니다. 그죠? 만약에 Are you wealthy?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되나요? Are you wealthy? 당신은 부자입니까? 라고 물어봤을 때 wealthy. 그러면 첫 번째 이 친구는 정직하고 또 정확하니까 wealthy 하잖아요. 그러니까 wealthy yes가 될 겁니다. 질문 내용은 맞죠? 지금 알스와 찰리가 wealthy 그죠? A와 C와 차가 웰시고, 다음에 A와 B가 메리다.
A와 B가 메리다. 정확히 잘 적혀 있네요. 그럼 이 친구는 뭐라고 대답하죠? 그러면은 부유하냐고 물어보면은 이 친구는 이네큐리타잖아. 사실상은 푸어하지만은 자기가 부유하다고 생각했죠. 이네큐리타니까. 거꾸로 보니까죠. 그리고 그걸 그대로 얘기할 겁니다. 그래서 yes라고 대답할 겁니다. 그렇죠? 그리고 이 친구는 또 뭐라고 대답하나요? 이 친구는 이 앞에 뭐가 좀 제가 잘못된 게 있는 것 같아요. 이게 D가 Are you married? 하면 어떻게 되죠? 이게 Y가 아닐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네. Are you married? 하면 이 친구는 지금 married 싱글이잖아요? 싱글이죠. 싱글이니까 자기가 inaccurate 하니까 married 했다고 생각하겠죠? 그러니까 yes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또 liar잖아요? 그러니까 no로 대답하겠죠. 그렇죠. 얘는 no가 되겠군요. yn, yn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. 자, 그런 다음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네 번째 질문입니다. Are you Welsh 했을 때 이 친구는 뭐라고 대답하죠? 이 친구는 Welsh 하죠. Welsh 하니까 yes라고 대답해야 될 겁니다. accurate 하잖아요. 또 특히. accurate 하니까 yes라고 해야 되는데 liar니까 no라고 대답하겠죠. 그리고 이 친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? 이 친구는 inaccurate 하죠. inaccurate 하니까 poor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Welsh라고 생각하겠죠? 그래서 yes로 대답해야 될 텐데 liar잖아요. 그러니까 no라고 대답하죠. 그죠? 그러니까 A, B와 C, D를 구분 짓는 질문은 요 네 번째 질문 여기 되겠죠. 그죠? 반대로 세 번째 질문. 그죠? 부유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방법. 즉 A와 C가 같은 대답을 하고 B와 D가 같은 대답을 하는 것은 바로 이 경우죠. 그러니까 Are you married? 그죠? 요게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되고, 그죠? 요게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됩니다. 그래서 옮겨놓으면 되겠네요. 요게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되고, 요거 두 개는 둘 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되죠. 1-1, 1-2, 1-2가 되겠네요. 1-1, 1-2가 되고, 그리고 얘가 두 번째 답의 질문에 대한 답이 돼. 이렇게 됩니다. 두 번째와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이렇게 구성되죠.